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정입니다. 아, 이번에는 퓨전 국악을 가지고 한번 캔본들을 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 부스트 최대치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봤을 가야금 그 캐논 변주곡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건데 한번 두 가지 음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. 일단은 제가 캐논 변주곡을 이제 캔본드부터 한번 플레이를 할 거예요. 곡은 한 2분 47초인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한번 재생을 한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캔본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최대입니다. 베이스 최대.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아까 막그 비트박스를 하는 느낌이 제 앞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상당히 깔끔하게 들립니다. 비트박스 같은 느낌이 좀 소름 돋았어요. 자, 그러면은 비교군인 우리 엠지텍 Q50 베이스 부스트 기능의 제품, 자, 요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? 자,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. 플레이는 한 2분간 하겠습니다.
하셨죠? 제가 느끼기에는 예, 여기서 MBTQ 50이 보컬이 죽습니다. 보컬이 죽어. 예, 비트박스가 예, 이 부스트 경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 아까 캠버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죽습니다. 부스트 다 켠 상태 두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요. 예, 약간 좀 멀리 들린다는 느낌? 비트박스가? 예. 예,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예, 상당히 베이스 부스트에 뭐 이런 베이스 부스트가 또 어울리는 이런 음악을 제가 좀 찾았네요. 예, 꽤 잘 어울립니다. 예, 퓨전구가 예, 의외네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예,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캔본드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그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잘 갖춰준 제품이라고 예, 더 느껴집니다.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예, 가성비는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예, 판단되고요. 다만 해외 구매 제품이라서 예, 뭐 AS나 이런 데 약간 좀 그런 데 제약이 있는 제품이긴 한데 상당히 제가 이 제품은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. 예, 가성비 좋은 제품. 예, 캔본드 T1018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